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어디 먼저 비치느냐? 가장 높은 산을 먼저 비추듯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온다. 믿음이 돈독해야 우리가 모든 업장에 소멸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돈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신이 도원 공병 모여 자장일 제재 생근이라고 했듯이 믿음은 도의 근본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길러내고 있거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길러내듯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팔심이야, 팔심.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팔심해서 우리가 제가 불자들도 역시 수행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 많죠. 그러나 우리는 생활 속의 수행법을 기도로 삼아야 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죠? 지금 벌써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 각자 집에서 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BTN이나 BBS 보면 법당이잖아요, 거기가. 딱 같이 틀어놓고 4시에 기도하고 예불하고 또 새벽 예불하고 어떤 신도님은 아주 딱 하니 5시에 예불이 나오는데 4시 반에다 딱 틀어놓는데 그리고 얼른 세수하고 딱 하고 같이 예불 절들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통도사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스님들과 함께 예불하는 모습을 보죠.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예불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아침 공양을 해서 먹고 그렇게 하는 일과를 보낸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항상 생활 속의 수행법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자암경의 십장경에 보면은 일곱 가지 재산이 있다고 그랬어. 나나원 여러분들한테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 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일곱 가지 재산을 여러분들한테 다 줄 거니까 재산이 뭐예요? 복이요, 복. 예, 그러니까 재산을 다 하나하나 다 받아가세요.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재산. 아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에게 복이 온다는 건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부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익중생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혼자 못 살잖아요. 누군가하고 항상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일가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모든 또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딱 가죠. 그래서 저희는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재산이냐,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그래서 제가 올해
유심 청정이라겠죠. 오직 마음을 청정히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복받아라 소리 못하고 마음을 청정히 가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심 청정하듯이 계율을 청정하게. 계율이라는 것은 답게 살아가는 거야. 사람답게, 불자답게, 또 할머니답게, 할아버지답게, 우리가 답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살펴보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거 하지 말라 하는 5개, 10개, 뭐 보살계, 십중대계, 48경구에 등등 있지만은 그것들은 개목이고 구차스러운 거지만은, 딱 육조스님께서는 심지법문에서 심지부비자성계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 자기 자성을 지키는 게다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리를 다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진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치면 계율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아란전자가 유교경에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어디에 의지해서 생정진해야 됩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면서 이계선이나 개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부처님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아란전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스승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평소에 한 얘기대로, 가르침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에다가 초점을 맞춰, 법을,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에다 등불을 삼고, 그러면서 개법을 스승으로 삼으라. 그래서 불교가 2600년 동안 이렇게 몇몇 이어져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율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어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시당하거나 남에게 비판을 받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이 돼야 된다. 존경받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항상 부처님처럼 가르침대로 보살의 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가장 존경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떳떳한 삶, 그리고 항상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맑게는 양심에 가책되지 않게, 향기로우면 항상 우리가 뭐 화장품을 향수를 발라서 향이 나는 게 아니라 말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저 사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또 행동에서 또 항상 마음을,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암경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빼놓지 않고 하는데, 남에게 용서받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큰 재산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업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여러분들도 업을 많이 짓고 있어. 나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내가 철저하게 뭐든 누구보다도 내가 잘 산다 하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적어도 내가 출가해서 몇 년 안 돼가지고 20대 때 나의 삶 나의 불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도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을 많이 저질릅니다. 잘못을 많이 저질러. 그 말도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 말은 그냥 자기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적어도 용서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남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이 용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 나 잘못, 전혀 잘못 없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잘못해요. 아, 그러지만은 적어도 크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도소를 가거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용서받는 거니까. 저희들은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표현은 잘 안 해.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합리화시켜서 변명을 많이 하지, 나 잘못했다 얘기를 잘 않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전에도 잘못을 나도 절지들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해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그 정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을 저질러야지 큰 잘못을 저질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려요. 반의원경에 보면 마음이 사투리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삿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것을 아 이건 삿된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해서 거기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친구가 어디 뭐 눈사람 과자 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다 이제 산전수전 봉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것들 전혀 없지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오듯이 친구 따라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가려고 하면 그것을 따르지 말고, 또 마음이 음탕하리 할 때도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도 그걸 따르지 말고, 마음이 또 풍요롭게 부귀스러워지려 할 때도 그걸 따르지 말고, 마음을 단속해가지고 적어도 마음 단속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길, 우리 저희 노스님 금호스님이라는 스님이 법문했던 게 딱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마음 고향 찾아가는 길, 그것만 계속 몇 번 법문을 해도 마음 고향 찾아가는 길은 뭐냐 하면은 본래 청정했던 자기 자성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객진 번뇌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지만은 우리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그걸 따르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 단속을 잘하고 마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지 말라. 막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다섯 번째, 법을 많이 듣는 재산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도 열심히 잘해야지만은 법문을 듣지 않으면 안 되죠. 부처님 가르침을 경전에서도 있고 방송에서도 있고 다 있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고 그런 법문을 우리는 꼭 들어야 된다. 그 법문 듣는 게을리하지 말라. 보살계 48경구계에서도 법문 있는데 철저하게 꼭 참석하라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듣고 또 알아야 돼. 참다운 법을 배우고 진실한 삶의 방법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참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 바로 물질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져서 마음 공부 잘해가지고 항상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다 더 이익된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널리 베푸는 재산. 베푼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선입견이 물질, 호주머니에 내가 돈도 없는데 뭘 베풀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항상 마음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또 몸으로서는 남이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화한 미소라고 항상 웃으면서 미소로서 사람을 대하고, 눈은 인자한 눈처리로, 독살스러운 눈처리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생긴 건 어쩔 수 없이 생기지만 마음을 그렇게 안 쓰면 눈도 다 변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도 그러듯이 우리 톡한 눈처리를 얼마나. 그전에 우리 금호도스님이 저쪽에 무주 구천동에 백년사에 사셨어. 그 백년사 옆에 한쪽에 토굴이 하나 있거든요. 토굴에 계셨는데 너무 깊은 산속이니까 호랑이가 와서 바위 위에 앉아서 놀고 그러는 거라. 예, 스님께서 뭐
해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같이 놀다가 가고 그러는 거라. 그게 짐승들도 다 아는 거예요. 딱 저게 나를 해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걔도 마찬가지 나를 해칠 것 같으면 그냥 자기가 선제 공격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뿐이 아니라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로운 삶을 쌓아가는 재산을 가져야 된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를 낱낱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곱 가지 재산을 잘 갖고서 올 한 해를 살면 무술년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해지고 항상 소구 소망하는 일들이 낱낱이 성취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의 수행법을 기도로서 삼아서 항상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지금 많은 내가 생각해봐도 12월 22일 날이 동지야. 동지 또 3일 기도했지. 2월 4일 날이 입춘이라 입춘 3일 기도했지. 또 정초 기도했지. 또 출가 열반 기도 8일 동안 해야 되잖아. 경건주간이라고 제가 포교원장 때 8일 동안 조계사 법당에서 꼭 계속 시행단체들 데리고 저녁마다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108배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지스님이 신도들은 잘 따라주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프랑카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유마경 독송이 하겠다고. 너무나 여러분들은 글을 안 읽으니까. 글을 안 읽으니까 그걸 같이 읽자는 거, 읽자는 거. 나는 이제 2월 보름날은 저쪽에 이제 부산에 법회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듯이 그런데 다 출가 열반 아주 8일 동안 열심히 하는 절들이 수없이 많아. 우리 전라북도는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한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포교사들한테 내가 제시를 했어. 했더니 또 그것도 무산됐어. 열반제일날이라도 법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4대 기념일 중에 두 개가 들어있는 게 2월달이요. 2월달을 옛날에 노인들은 영등달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넣는 달로 그렇게 하는데 2월달은 우리 불교에서는 4대 기념일 중에서 출가와 열반제일이 합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만 거룩하게 그냥 뭐 정신없이 등치고 막 저기 하는데 아 부처님 출가 안 했으면 부처를 이뤘겠어요? 태어나는 것 바로 출가해서 성도 섣달 초에 되는 날 도를 깨달아 가지고 45년 동안 설법해 가지고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도 다 말씀드려서 유마경 독송법회를 하니까 같이 참석해서 경전 읽고 또 참회하고 또 그러면서 서원 세우고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우리는 자고 나면 또 달라지고 자고 나면 달라지고 그래. 금방 내가 오는데 희양심이 나한테 스님 몸이 편찮은데 어떻게 가 법회하려고 그래요. 내가 편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살이 좀 빠졌거든. 우리 주지스님은 나보고 살 빠졌다고 좋다고. 나도 살 빼기 위해서 무더히 노력을 해서 이제 한 3kg 빠졌어. 저녁을 안 먹으니까 빠졌다. 저녁을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해서 바나나나 그런 걸로 먹고 대체하거든. 살 빠지는 게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살이 찌니까 무겁고 그냥 배가 두둑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야유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안 뜨더니 뱃살이 안 나온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뱃살만 빠지고 얼굴 안 빠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을 또 쪄야 될 것 같아. 해양심 나한테 스님 아프신데 어떻게 법회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난 저녁 안 먹어서 이렇게 살이 빠져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마경은 유마일거사가 대승보살도를 부처님 당시에 실천했던 분이 바로 유마. 유마거사는 결혼해서 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분이잖아요. 유마거사의 삶, 12km 떨어진 부처님이 계신 도량에 계시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유마거사가 자주 오는데 안 와서 왜 안 오는가 했더니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10명의 제자를 다 보내가지고 보낸다고 가라고 하면은 나는 평소에 유마거사한테 유마거사가 얼마나 출중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야. 수행하는 부처님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잘못을 다 지적해 주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는 이렇게 해서 못 갑니다, 저렇게 해서 못 갑니다, 다 못 간다 그래서 나중에 문수 사리불 존자가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냐니까 딱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중생이 아파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 있다라거나 너무 멋진 얘기죠. 그게 바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대승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으면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 좀 살필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둘이 아닌 하나 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게 바로 불교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불자들은 항상 기도하면서도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하심해서 상대를 존중하는 하심하고 또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 여기 공경받는 삶이 돼야 된다 했죠? 여기 오늘 여기 상불경 보살 마치고 왔어. 상불경 보살이라는 그 부처님 당시에 상불경 보살이라는 수기를 받았던 게 어째서 받았냐. 상대를 부처님이 일찍 말씀했잖아요. 일체 중생 시리부사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사람이야. 극락세계도 아니고 극락세계도 아니고 사람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고통 없는 극락세계 가고 싶다 한데 극락세계도 갔다가 복이 닿으면 다 떨어져 복진타락이 복이 닿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불경보살에 누구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 거의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나는 절대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부처를 지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 허름하게 남녹의 거지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거지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거지라고 그렇게 야유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주렁짓고 가던 몽둥이로 막 때리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너는 상불경이라는 수기를 상불경보살이라는 수기를 준 거예요. 아무래도 법명 쉽게 받지 말고 상불경보살은 서원복지관에서 하루에 400명씩 밥을 다 해주고 이제 정년해 갖고 왔거든.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법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효가는 바로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수행하려면 조금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업력,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뭘 부처님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초삿날 부처님 앞에서 정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처님과 약속하는 날이 오늘이야. 근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또 생활 현상 속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것을 여기 와서 참회해야지. 그 참여함으로써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 소멸됨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수행법 중에서 기도가
우리한테 제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열심히 잘해서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홍보. 여러분들이 홍보 담당자가 돼서 뉴마경을 독송하면서 출가와 열반제일 기도를 열심히 잘 해서 우리가 대승보살도 실천의 삶을 유마거사가 부처님 당시부터 그 대승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대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본방의 바드라스를 못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주었어. 그러니까 재산을 다 받아 지녀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